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생이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모든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4개월, 미국에서 3개월. 정말 어떤 훈련소보다도 더 센 훈련이 GMI 선교사 훈련원인데 오늘 졸업식을 하도록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제 14기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기는 금년 3월 5일 10명의 후보생이 입학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14기 훈련에 이렇게 돌입하였습니다. 훈련 중에 이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그리스로 단기 선교 실습을 가서 난민 선교 현장을 답사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 훈련은 6월 20일에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이제 한국 훈련을 마쳤습니다. 7월 7일에 LA에 도착해서 이제 미주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10명의 후보생 중에 미얀마 현지인이 한 분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2년여 내전 상황이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 한 명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9명이 LA에 들어와서 도착하는 그 주에 KWMC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 후부터 3개월 동안 미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주 훈련 기간에는 우리 배스켓 오퍼레이션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 훈련을 받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또 많은 그 훈련들 은사 발견 사역 또 트레스디아스 중보기도 세미나 그레이스 프리덤 또 1대1 제자 훈련의 지도자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목자 세미나까지 훈련을 잘 받고 이러한 내용들을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뿐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지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훈련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서 있는 우리 후보생들은 믿어지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태권도 검은띠를 다 보유한 초단들입니다. 7개월 동안 맹훈련을 해서 이 태권도는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접촉 포인트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또 거만할 수 있는 그 훈련도 받고 또 응급처치와 CPR 다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다 받아서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당장 필요한 일들은 자급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50명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50과목을 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이 미주훈련, 특별히 미주훈련 가운데는 우리 은혜 하나님께 거의 모든 그룹들이 다 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모든 그룹의 그룹장님들, 그룹의 리더십들, 또 그룹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졸업식을 갖게 되었는데 시간에 먼저 우리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GMI 총재이신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생들 앞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엘리야 Certificate of Graduation hereby awarded to 김엘리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missionary training from March 4th, 2024 to September 20th, 2024. Presented by Reverend Dr. Paul Gihong Han, President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유경춘. 아, 이 시간에는 후보생 가정별로 이제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말씀을 짧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4학기 유경춘 후보생입니다. 저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버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버마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신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얀마라는 땅의 크기는 남한의 6.5배나 되고 인구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인구의 88% 정도가 불교도이고 개신교는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얀마에 2년 반 전에 지금 이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군부와 반군부 사이에 내전이 심화되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동남아에 불었던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저희 사역지에도 수많은 수재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하고 한국과 미얀마를 너무 사랑하는 이 미얀마 아내와 함께 이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을 주 대상으로 교육 사역과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GMI 1기 곽현섭 선교사님과 또 11기, 12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J21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를 양육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미얀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년 전에 미얀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인 채로 낯선 미얀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내 욕심 때문에 내 삶을 실패로 만들었고 아무도 없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떨어져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버리면 실패와 두려움이 올 줄 알았는데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GMI 1기 곽현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선교사의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거부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결국 GMI 선교사 훈련 14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처음에는 저에게 참 힘들고 고된 일과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이 GMI 훈련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미얀마에 인도하시고 미얀마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두려움 없이 미얀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이 발생한 수재민들이 빠르게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행복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7개월 동안 새벽부터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결단을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원가를 드리면서 이제 날마다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원가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 그 원가의 가사와 그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결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14기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날마다 다짐하고 불렀던 원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나가리라.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겠습니다.